자, 삼각함수 1번 입력했습니다. 영평. 그 동경은 이제 x축으로부터 이렇게 360도 사이 이렇게 있는 각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 플러스, 이쪽 방향 마이너스. 근데 얘가 이제 일관각은 이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얘를 이제 동경의 위치를 살펴보면 얘는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30도만 돌아서 얘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동경 값이 360을 차지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하기 빼기 360을 해서 0도에서 어디 사이로 들어와요? 360도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사이는 답을 찾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360도는 30도. 얘는 720을 뺄 때 30도.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720을 빼면 얘가 지금 330도일 때 되지. 따라서 일단 얘는 동경이 이렇게 이 반지 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내려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틀리면 3번이고, 얘는 360 더하면 30도. 얘는 720 더하면 30도. 이런 식으로 360, 720, 1080, 1440 이런 것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요 범위 안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거야. 2번. 자, 알파의 값이 나머지와 다른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게 저 알파 자리에 있는 이 녀석이 지금 동경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바퀴 돌고 얘는 그러니까 720을 빼면 이런 식으로 뜨겠다는 얘기지. 두 바퀴를 돌고, 720이 120도로 더 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알파는 120, 이 동경각을 차지하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 세 바퀴니까, 세 바퀴 1080을 빼면 얘도 120도. 1440을 빼면 얘는 240도. 자, 지금, 여기 360을 한 바퀴 더 더한 게 1440이지.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고, 얘는 360을 더하면 얘도 120도. 얘는 1440도를 더하면 얘도 마찬가지 120도. 지금 1번, 2번 똑같은 문제야. 동경이 다른 거 하나를 찾고 있는 거야. 동경이 675도를 나타낸 동경과 일치한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675는 360만 빼면 되겠지, 그지? 360을 빼면, 360을 빼면 315도, 동경이 315도인 걸 찾으라는 얘기야. 일단 기억이 정답이고, 360을 빼면 225도, 이 머리는 다른 거고, 그 다음에 1080도를 빼면 얘도 1080도를 뺄 거니까 얘는 35도? 45도? 뭐 이렇게 어쨌든 얘도 답이 아니라는 얘기지. 얘는 720도를 더해야 되지. 720도를 더하면 빼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315도. 아, 니은도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얘도 얘는 그럼 720을 더하면 음수니까 얘는 1080을 더해야 되겠네. 1080을 더하면 얘도 빼기를 할 거니까 15? 얘도 315도. 니은도 답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얘는 1080도를 더할 거니까 1080, 45도. 그래서 비음은 발표되지 못하게 됩니다. 동전이 315도인 걸 찾았더니 기억 기음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4번. 몇 사분면,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야. 4분면. 4분면은 일단 이게 X축하고 Y축, 이렇게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리면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1사분면 0도부터 90도까지, 2사분면 90도에서 180도까지, 3사분면 180도에서 270도까지고, 다시 4사분면 270도부터 360도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기억은 160도니까 몇 사분면에 있어야 돼? 여기서 2사분면. 390도는 360을 빼겠지? 얘가 한 바퀴 돌고 30도만 더 올라가는 거야. 공격은 1사분면에 있어야 하는 거야. 얘는 180, 360도를 빼면 얘는 210도, 210도니까 여기 3사분면이 돼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70도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0도부터 마이너스 90도까지 얘기하는 거. 어쨌든 얘 360을 더하게 되면 얘는 200, 얼마? 290도? 290도니까 어쨌든 여기에 있겠지, 그지? 그다음에 얘는 4사분면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얘는 720도를 더하니까 두 바퀴를 반대로 이렇게 480도를 이렇게 간 건데, 얘를 다시 두 바퀴 이렇게 돌리면 다시 어디에 가? 그 자리에 있을 거거든. 720을 더해도 상관이 없다. 720을 더하면 얘는 240도? 240도는 얘가 3, 4분면이 되겠네. 3, 4분면. 얘는 720도면 얘는 120도면 얘는 2, 4분면. 그래서 기역하고 비음이 짝이고, 그 다음에 3, 4분면이 되는 게 디귿하고 미음이 짝인데, 그지? 그래서 지금 이제 짝이 맞게 지어져 있는 거는 4번의 정답이 됩니다. 5번. 세타가 2, 4분면에 가기 때 2분의 세타 같은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구하여. 그러니까 지금 2, 4분면이란 저 말을, 저게 동경의 위치로만 얘기를 하면 2, 4분면 몇 도 앞이죠? 설명하는 것처럼 몇 도부터 몇 도까지야? 180, 90도부터 몇 도 사이에 있어야 돼?
180도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몇 바퀴 돈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상후면 각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 각도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몇 바퀴 돈 건지 모르기 때문에 각도 앞에는 항상 몇 바퀴, 그러니까 360N이라는 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가 90도부터 360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몇 바퀴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앞에 360N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다음에 2분의 세타를 이렇게 2로 나누면 이쪽은 180N 플러스 45도가 돼야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 180N 플러스 90도가 돼야 돼. 그 다음에 N에다가 이제 1, 2, 3, 4를 집어넣을 건데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을 거야. 아, 0, 1, 2, 3. 네. 여기가 2면 0, 1, 2, 0, 1까지만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다시 0은 다시 바뀌어지거든. 어쨌든 N에다 0, 1, 2, 3 이런 순서대로 대입해서 다 참고 생각하면 돼. 0을 대입하면 45도부터 2분의 세타가 90도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몇 사분면에 있는가, 1사분면에 있는가, 그냥. 다음에 n이 1이 되면 180 플러스 45니까 215도? 225도부터 180 플러스 90, 얘는 20, 270도 따라서 얘는 3사분면에 있는 각이 되어야 되지. 근데 n에 2를 집어넣으면 얘가 360도, 그러니까 360도는 이게 40도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다시 요 n2가 되면 다시 20이 된다. 홀수가 되면 이렇게. 그래서 1사분면, 3사분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사분면 또는 3사분면 각이 2번이 되어야 된다. 6번. 자, 똑같은 문제인데 세타와 260도가 같은 사분면에 있다는 말은 일단 260도는 360도면 동경이 300도라는 얘기니까 4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4사분면은 270도부터 몇 도까지가 되어야 되는데 세타가 360도까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몇 바퀴인지 모르면 여기 360도에 이렇게 갖다 붙여야 한다. 이렇게 360도에 이렇게 갖다 붙여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금 나는 3번의 세타를 구할 거니까 여기 이제 3으로 나눌 거야. 3으로. 이렇게 3으로 나누면 이쪽 3으로 할까? 여기는 120N 플러스 90도. 여기는 120N 플러스 120도. 이렇게 가르쳐있지. 그리고 N에다 0, 1, 2, 3 대입할 건데, 얘도 3까지, 여기 분모까지만 대입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여기 3집으로 360도가 되니까. 자, N에다 0을 집어넣으면 몇 도와 몇 도 사이? 0을 집어넣으면 90도와 120도. 90도부터 120도. 다음에 얘는 몇 사분면 얘기하면, 얘는 2, 4분면 얘기하는 거야. 2, 4분면. 다음에 N이 1이 되면, 1이 되면 얘랑 1 집어넣으면 120하고 90하고 더할 거니까 210도부터 240도를 얘기하는 거지. 다음에 얘는 몇 사분면 얘기하면 3, 4분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N이 2가 되면 240도 하기 90을 할 거니까 330도부터 360도까지 얘기하고 있지. 2가 240도에 120이니까 그럼 얘는 4사분면. 근데 N이 3이 되면 다시 여기 360도가 되면 360도는 필요가 없으니까 90부터 120까지 이렇게 다시 바뀔 거야. 계속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2, 3, 4 사분면이 존재하게 되지. 따라서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은 1, 4분면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1번. 다음 페이지 7번. 동경이 일치한다, 반대편에 있다,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일단 위치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차를, 그러니까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갖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과 관련해서는 합을 갖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걸 이제 기억하지 못하면 얘에 맞는 그림을 그려내기만 하면 돼. 일단, 이 말이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는 말은 세타가 지금 뭐 여기에 있지만 뭐 여기에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일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첫 번째 각이 알파면 두 번째 각도 이렇게 알파야. 근데 얘가 같다는 말은 얘가 몇 바퀴 돈 다음에 알파가 여기가 있고 몇 바퀴 돈 다음에 여기가 있는지 모르냐. 따라서 이건 몇 바퀴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차가 똑같기 때문에 같다는 얘기는 차가 0이라는 얘기야. 합이 0이 아니고 차가 0이야. 합은 예방이 또 알 수가 없잖아. 사실 동경이 똑같대. 여기 2사분면에 있어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네, 알파 빼기 베타가 0이라는 거야.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0인데 그럼 차가 0인데 차가 0을 어떻게 쓰냐면 차는 8세타 이렇게 써야 되는데 0은 0 플러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360N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얘는 요 두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간 거, 얘는 다섯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간 거, 어쨌든 동경은 같지만 네 바퀴 차이 이렇게 다음 360번이 4 이렇게 각도의 차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도를 쓰면 뒤에 360번이 꼭 있어야 돼. 나는 이제 차가 0인 거예요. 동경이 일치한다. 차가 0인 거 갖고 문제를 풀었는데 세타이 저기 이제 8세 여기다 이제
세타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8로 나누고 있지. 8로 나누면 0이고 8로 나누면 얼마야? 45n 이렇게. 그러면 n에다 0, 1, 2, 3, 4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0을 집어넣으면 0이 이제 저 범위 안에 없고 1 집어넣으면 45, 2 집어넣으면 얼마? 90, 90도 저 범위 안에 없지. 근이 없으니까. 그럼 3을 집어넣으면 135도. 내가 4를 집어넣으면 180도. 그럼 이제 넘어가버리고 시작했지. 그럼 다음은 우리 뭐밖에 없는 거야? 135도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세타 값을 찾고 n에다 0, 1, 2, 3, 4 집어넣어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답을 골라내면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8번. 자,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반대방향에 있다 이랬으니까 세타가 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데, 자, 일단 뭐 어떤 이 세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로 생각하면 돼. 알파 베타 하나, 알파 하나, 베타 이렇게 해서 얘가 알파면 얘가 베타입니다 이 얘기인 거야. 근데 지금 얘랑 얘랑 여기랑 여기랑 막꼭지가 있잖아. 얘가 알파면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돼야 되지.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몇 도가 되든 180도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 말은 일직선이 이렇게 반대방향에 있다는 말은 차가 몇 도라는 얘기야? 180도라는 얘기. 그럼 아까 패턴이 똑같아. 얘랑 얘랑 차를 구하면 차 세타인데 얘가 180도라고. 근데 180도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몇 바퀴를 돌고 나서 180도 차인지 모르니까 360N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 그럼 세타 값을 구할 건데 4로 나누면 45도, 4로 나누면 90N. 그리고 뭐 하는 거야? N에다가 0, 1, 2, 3, 4를 대입하고 있는 거야. 0부터 대입하는 거야. 꼭 반드시 0을 대입하면 45도,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135도,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90도, 90도니까 180도 이렇게. 근데 0하고 180도 사이에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된다. 이렇게 두 개. 얘랑 얘랑 더할 건데 다시 모든 각 세타의 크기 합을 가지고 180도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9번. 그래서 같은 문제. Y축 대칭이다. 이제 편하게는 대칭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 차는 아니고 합을 갖고 할 거야. 합을 갖고. 어쨌든 그림을 그리면 돼. 자, 세타가 이제 알파하고 베타로 생각하면 알파 베타. 알파가 이렇게 있으면 베타는 이렇게 있어. 선생님이 얘가 이렇게 가운데랑 한가운데 그리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렇게 그리면 애들이 얘가 알파고요. 얘가 베타라고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은 게 여기인지 여기인지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45도의 이런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알파가 정말 이상한 데서더라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빼기 베타를 할 건데 베타에서 알파를 그냥 요만큼 할 건데 요만큼 내가 우리 몇 도인지 모르잖아. 반면에 알파가 여기 있으면 여기 알파가 이제 여기도 대칭이니까 알파가 돼야 되거든. 얘가 마이크 대칭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폭게 돼야 되니까. 그럼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얘는 합이 얼마가 돼? 180도가 돼. 그럼 이 문제는 합이 180도 문제를 풀었다. 합이 180도. 합, 얘랑 얘랑 더하면 12세타가 180도, 180도 없겠습니다. 180도로 냈던 게 아니고 몇 바퀴 더 도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360N 이렇게 써야 하는 거야. 몇 바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12로 나누면 되니까 세타는, 12로 나누면, 12로 나누니까 15? 12로 나누면 30에?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다 이제 계속 집어넣을 거야. 얘가 0을 집어넣으면 몇 도가 돼야 돼? 15도가 돼야 돼. 그 다음 30도씩 커져가니까 45도 이렇게. 그 다음 60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아, 30도씩 커져가니까 75도 이런 식으로. 갈 텐데, 360도 이전까지 갈 때 답이 무수히 가지 않지만 몇 개가 꽤 있어. 꽤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12를 집어넣으면 얘가 12를 이제 여기다 0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12를 집어넣으면 345도가 되지, 그치? 345도. 그 다음은 12를 집어넣으면 360도가 넘어버리니까 이 세타 범위의 밖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15가 최대값, 최대가 345도가 되는 얘가 최대값. 그럼 두 개를 더할 거니까 정답은 360도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그래서 이제 동경의 위치에 대해서 나오면 Y는 X에서 대칭. 대칭하면 일반적으로 합을 갖고 하는 거라고 할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분인지 생각합니다. 자, 일단, Y는, 이번에는 Y축이나 X축이 아니고 Y는 X축, Y는 X축, 이렇게 선이 있어. 이렇게 선이 있는데, 자, 여기다도, 이렇게, 선을 이렇게 막 붙여서 그리거나 이렇게 넓적하게 그리거나, 여기 한가운데만 그리지만 좀 구별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 좁게 아니면, 여기를 넓게 그리는가? 반이 되지 않게끔 그리는가? 얘가 알파로, 얘가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에서 알파를 이렇게 요 각도, 요 각도는 내가 몇 도인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알파는 여기다 얘랑 똑같은 게 여기다 알파로 쓰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도인가? 90도인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다 기억할 수 있어. 그럼 합이 90도라는 얘기니까 합은 6세타고 얘가 90도라고. 근데 뒤에 360엔이라고 이렇게 써야 한다고 이렇게. 6으로 나누면 되니까 세타는 15 플러스 6은 60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네다 0을 집어넣으면 답이 얼마고 15도고 얘네다 2를 집어넣으면 75도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세타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묻는 거지. 그냥 6을 집어넣으면 360도가 넘어버리니까 안 되고 N이 얼마일 때까지? 5일 때까지 315도까지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번 30도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의 개수를 묻고 있으니까 0, 1, 2, 3, 4, 5 5개가 아니고 0 때문에 6개가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자 12번 이게 60분 범위인지 나계안인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 지금 이제 뭐 별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일단 나계안 이런 것들은 돈자가 빠지는 거야. 이제 쉽게 생각하면 60분 법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몇 도 몇 도 이게 60분 법이야. 그러니까 돈자가 써져 있으면 얘는 60분 법에서 얘는 나계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처럼 얘가 이제 막 복잡하게 이제 나오면 무조건 다 하나로 바꿔버려야 되거든. 다 나계안으로 바꿔버리는 건 끝이 나.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저 30도만 녀석은 어떻게 쓴다고 했지? 라디안을 바꾸려면 180을 쓰고 여기서 파이를 붙여보면 이거 라디안이 바뀌는 거야. 근데 위에 기억 보면 분자에 파이가 있으니까 전분 처리하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도라고 써져 있는 것만 라디안으로 바꿨으면 돼. 얘가 6분의 1이고 이렇게. 그럼 전분 처리하니까 파이 지워줄 테고 전분 처리하면 얘가 분모, 얘가 분자 6을 기억입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은 얘는, 그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뭘로 바꾸는 거니까, 이 6도를 바꾼 거니까, 6은, 봐봐, 6도가 이렇게 여기 멀어지고, 180이라고 쓰고, 여기다 파이를 붙일 거지. 파이를 붙일 거야. 얘는 30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니은은 30분의 파이니까, 얘도 이제, 일단 맞는 말이 되겠지, 이렇게. 반면에 이제, 디귿은 보면, 디귿은 얘가 30도를 쓸 건데, 30도는 어떻게 쓴다고? 180분에 30 이렇게 쓰고 여기다 파이라고 써야 되고 얘도 지금 파이 도이기 때문에 얘가 뭐 어떤 숫자인 거야. 그래서 걔도 이렇게 써야 돼. 180분에 파이 곱하기 뭐라고 써야 돼? 파이라고 써야 돼. 이렇게 그럼 범주 처리를 하면 이렇게 파이가 지워지겠지. 188도 지워지고 그럼 이렇게 나누니까 분모는 파이,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3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틀려있네. 따라서 이제 헷갈리게 답이 4번인데 헷갈리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 60분법 소재인 것만 라디안을 바꿨으면 답이 당연히 젖어놓고요. 고민하지 말고. 13번. 648도로 호두법을 나타내면 a분의 b파이고, 얘를 60법을 나타내면 c도이다. abc를 구하시오. 648을 쓸 거니까 쟤를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고민하지 말라고 밑에 뭐라고 쓰고 180이라고 쓰고 여기다 파이를 붙여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똑같이 180도니까 그럼 이제 8로 약분 8로 약분이 안 되나? 8이 4로 약분하면 4, 4, 16 45 그다음에 4로 약분하면 10 160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9로 약분하면 5고 9로 약분하면 18 이렇게 5분의 18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지금 a, b는 5분의 18이 돼야 되고 5하고 18 그럼 b분의 a 파이니까 18분의 5 파이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파이가 몇 도니까 180도니까 얘를 60도로 바꿨더니 얘가 10이니까 얘는 몇 도가 돼야 돼? 50도가 돼. 그러니까 c는 50도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바로 23도니까 73도 73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14번 자 부채꼴의 호액이는 R세타, 넓이는 2분의 1 R제곱세타는 2분의 1 RL 공식 이거 3개 외우고 있으면 돼. 14번 자 지금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으로 문제를 풀 텐데 호의 길이가 파이라고 나와 있는데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R세타,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2분의 1 R제곱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호의 길이가 나와있고 중심각이 3분의 세타로 파이로 나왔으니까 3분의 파이 얘가 세타야 세타 얘가 세타 곱하기 반지름을 하면 얘가 파이가 되어야 된다고 따라서 R이 얼마라는 얘기? R이 3이라는 얘기
우측으로 넓히려고 할 때는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상관없는데 코인이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코인이 따라서 2분의 3 파이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공식에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 15번. 왜냐면 뭐 거꾸로 이제 넓이가 나와 있는 거지. 넓이가 나와 있어요. 넓이 구하면 지금 2분의 1 안제곱 됐다니까. 2분의 1 안제곱. 안제곱은 2 곱하기 4. 곱하기 세타를 했더니 2분의 3파이가 되어야 돼. 약분하면 얘가 2니까 세타가 올라가는데 넘어가면 나누기가 넘어갈 테니까 4분의 3파이가 되죠. 이렇게. 이제 호액이를 구할 거니까 호액이는 알세타. 반지름이 2고 세타가 4분의 3파이니까 4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4분의 2파이가 돼. 어쨌든 선생님 중에 약분하지 않는 일은 어차피 덧셈 해야 되니까 풍문이 되어 있지. 4분의 9파이, 5번이 정답이 돼. 16번. 자, 길이가 10인 실로 넓이가 9인 부채꼴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채꼴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R이 그리고 여기는 L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여기도 R이 되어야 돼. 반지름이니까. 실을 사용했다면 이렇게 다 사용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게 다 더하면 9가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2R 더하기 L이 얘가 9가 돼야 되니까 L은 뭐에 얘기하는 거야? 넘어가면 9-2R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제 부채꼴 넓이가 나오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세타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나는 2분의 1 R 얘랑 얘랑 더 나누기 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2분의 1 R 네, 9 마이너스 2R.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R 되고 플러스 2분의 9R인데 얘가 넓이 9와 같다는 거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쪽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R제곱 이제 마이너스 2분의 9R 플러스 9는 0인데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2R제곱 마이너스 9R 플러스 18은 0이 되겠지. 인수분해를 합니다. 2R하고 R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숫자는 플러스 9가 아니고 둘 다 3, 6, 6. 9가 돼야 되니까. 뭐야. 여기가 9가 돼야 되니까. 인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6, 18. 9가. 뭐였지? 아니, 왜 안 되지? 그러면 그게 되잖아요. 잘못 쓴 게 있나? 아, 이 문제 좀 잘못했는데 미안해. 지금 여기 넓이가 9가 아니고, 아니, 길이가 10인데, 여기 12 마이너스 1이라고 썼는데, 선생님 여기 9라고 썼는데. 이제 혼자 수업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다시 해볼게. 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인데, 그 다음에 길이가 12이기 때문에 얘를 다 더하면 12가 되니까 여기 12에서 2R을 이렇게 빼주면 된다고. 그럼 넓이 구하는 지금 얘랑 얘랑 더 나누기 2를 하는 거지. 2분의 1, RL. 12 마이너스 2R. 이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2분의 1, RL.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6R인데 얘가 얼마, 얘가 9가 돼야 된다. 그럼 이 2차 방정식 끝까지 넘어가면 이렇게 갔다는 식이야. 하자면 있네. R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으니까 R이 얼마 되는지 R이 3이라는 얘기야. 반지름은 3이고, 그럼 내가 구하는 건 뭐, 세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세타.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넓이로 세타를 찾아도 되지만, 선생님 지금 이렇게 쓴 이유는, 그러니까, R 세타가 호익이잖아. 호익이가 6인데, 얘가 R 세타, 따라서 세타는 얼마? 세타는 2가 정답이 돼. 그럼 2 더하기 3을 할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 17번. 오른쪽.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인 것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실제로 이 문제는 둘레의 길이 나누기 4 하면 반지름의 길이고, 나누기 2 하면 이게 호의 길이가 돼야 돼. 여기 일단 뭐 전체적으로 넓이의 최대값, 이게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나누기 4 하면 여기가, 나누기 2 하면 여기가, 여기가 여기 두 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그럼 둘레의 길이가 16이니까 여기 뭐라고 써야 돼? 16 마이너스 2이 R이라고 써야 돼. 내가 넓이를 구할 때 넓이는 2차함수가 되는데 얘랑 얘랑 나누기 2를 할 거잖아. 넓이는 2분의 1 R L이니까 16-2R 전개해볼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R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8R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2차 시계 최대 값을 구하고 이렇게 꼭지점을 좌표를 구하는 거야. R제곱, 마이너스 8R, 반의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따라서 얘는 R-4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얘가 좁혀져서 16 이렇게 답이 나간다고. R이 4일 때 최대 값 16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이 4번입니다. 항상 숫자가 여기에, 4분의 1이 여기에 5개쯤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둘레길에 일정할 때. 다음에 18번, 여기 위에 있나? 둘레길에 곱하기 2 곱하기 넓게 최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상황인가. 얘가, 나누기 한 여기가 25고, 여기가 25고, 여기가 5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상황, 항상 더 이렇게 해보면.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100-2i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근데 여기 2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넓은 거랑 동신인데, 전개를 했더니 똑같은 상황이야. 마이너스 i제곱, 플러스 50a 이렇게 된다고. 꼭지의 좌표를 구할 건데, 2a분의 마이너스 b, 뭐 이렇게 하든. 그럼 여기가, 2a분의 마이너스 b, 얘가 25가 되니까, 25를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여기가, 그럼 625가? 어쨌든, 이제 25를 대입하면 625가 됩니다. 얘를 일단, 표준형을 바꾸면 R-25의 제곱 플러스 625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최대값을 구하면 이 값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삽니다. 19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둘레길이가 입장하니까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그럼 여기는 L인데 지금 이건 이제 둘레길이가 예를 들어 얼마로 입장하다 안 맞아서 K로 입장하다면 이 자리에 뭐라고 쓸 거니까 K-2R이라고 쓸 거고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할 건데 곱하고 나누기 2를 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분의 KR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 무슨 좌표를 구하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거야 꼭지의 좌표를 구할 거니까 꼭지의 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2분의 KR 위에 반의 제곱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4분의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K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얘는 묶으면 마이너스 R 빼기 2분의 K의 제곱 어떻게 잘못했나? 여기 2분의 1을 R을 곱해야 되니까 2분의 K를 알았는데 4분의 K를 곱해야 되니까 R을 얼마일 때? 아니 이거 뭐야 어디에 잘못했어 이건 왜 이러냐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친구 터져버립니다. 자, 여기가,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기, 둘레의 길이가 입장한 그 값을 K라고 한다면, 여기는 K-2R이 되는 거. 그럼 넓이를 구할 때는 얘랑 해놓고 나는 2를 할 거지. 2분의 1을 R에다가 L, K-2R을 곱할 거야. 전개하면 마이너스 R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2분의 KR 이렇게 마이너스 R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2분의 KR 아 여기 선생님 이별가로 2분의 KR 얘 반의 제곱이 4분의 K지 그거에 제곱할 때 여기 16분의 K제곱 이렇게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16분의 K제곱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정리를 하면 R-4분의 K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K제곱 이렇게 되는데 지금처럼 항상 이 K값에 이 K값이 있으면 그거에 X가 얼마일 때? 4분의 K일 때 여기가 4분의 K일 때 얘가 4분의 K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4분의 K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2분의 K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K가 여기 4분의 K가 2분의 K가 K가 될 테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얘의 두 배가 얘가 되었다고 얘가 아니면 여기는 2R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일 때는 이제 기억을 해보자 외워보자 넓이가 최대일 때는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이제 공식처럼 외웠는데 여기가 R, 여기가 R, 여기가 2R이야. 둘레의 길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따라서 지금 내가 구하는 중심각의 크기는 코의 길이가 2R인데 얘는 R 세타로 구하잖아. 따라서 세타 값이 항상 얼마라는 얘기야? 항상 2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복잡하지만 외워져 있어야 된다. 다음에. 사인은 뒷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뒷변분의 밑변, 타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다 알고 있을 테고
다음에 지금 이런 거는 뭐 동경이나 그릴 필요 없어. 그냥 몇사 분면인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몇사 분면인지 확인하고 일사 분면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고 여기에서 y가 플러스니까 사인만 플러스고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탄젠트만 플러스고 여기는 x 밑변만 플러스니까 여기 코사인만 플러스야. 반지름 r이 양수랑 가장 하얀 문제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사사 분면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코사인은 플러스고 나머지 각도는 뭐가 돼야 돼? 나머지 각도는 나머지 각도는 네, 탄젠트나 사인 값은 마이너스 값이 돼야 돼. 얘가 6변, 얘가 높이야. x가 6변, y가 높이.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면 돼. 얘가 이렇게 직각선 12하고, 나머지 피타고라스는 1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값은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13분의 12, 근데 얘는 사사분면에 플러스 값이라고 그랬는데. 탄젠트는 이렇게, 근데 얘는 사사분면에서 얘는 마이너스 값이라고. 따라서,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약분하면 12고, 얘는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약분하면 5. 따라서, 다시. 얘가 몇 사분면이냐? 얘가 2사분면이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왜 4분면인 거지? 마이너스 플러스는 2사분면이냐. 따라서, 코사인도 마이너스니까, 탄젠트도 마이너스. 여기 사인 3 플러스 값이니까. 원래 하나만 똑같아. 얘가 x, 얘가 y. 여기 13. 그럼 코사인은 13분의 12. 근데 마이너스 13분의 12라고. 이렇게. 따라서 앞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2. 탄젠트는 마이너스 12분의 5.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정답은 마이너스 7. 이와 같이 해결이 되어야 돼. 몇 사분면인지 확인하고 그림 그리고 빗변 찾고. 21번. 자, 이거는 지금 뭐를 여기 보면 선생님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있는데 이건 근데 기울기가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는 1학년 메모처럼 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탄젠트 세타. 여기가 3분의 4라고. 3분의 4. 이렇게. X2가 아니고 Y2가. 얘가 3,4 이렇게 생각하는데 3,4. 어쨌든 지금 이 세타라는 각은 몇 사분면에 있으니까 3, 4분면에 있으니까 3, 4분면에 탄젠트 같은 플러스가 돼야 돼. 반면에 사인이나 코사인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얘가 3분의 4라는 말은 얘가 밑변, 얘가 높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탄젠트 세타니까. X진과라는 거네, Y진과야. 그러면 3분의 4니까 여기도 이렇게 3, 4 이렇게 쓰면 되지. 얘가 X고, 얘가 Y니까. X진과라는 건 Y진과야. X진과라는 Y진과야. 이렇게 빼면 5. 따라서 사인은 이렇게 보면 되고, 5분의 3인데, 3, 4분면에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이렇게 보면 되니까, 얘 3, 4분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돼야 되는 거. 근데 마이너스 하나 앞에 있어서,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1. 지금 이 문제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이다. 얘가 기울기 뭐 공식이야. 기울기가 3분의 4여서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 그러니까 3분의 4 이렇게 그리는 거야. 22번. 원위의 점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사인 세타, 그다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네. 그럼 이게 일단은 얘가 1대 3이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이게 가보면 x제곱, 3x제곱이 y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열방식으로 4x제곱이 4가 돼야 돼서 x제곱이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는 그거에 3개가 돼야 되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아, 미안. 얘가 y제곱이 플러스,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얘 3x제곱이니까, y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얘 y제곱 어차피 3이 돼야 되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플러스 1을 집어넣고, 따로 y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돼, 이렇게. 근데 세타가 지금 이쪽 사, 어쨌든 지금 내가 구하는 건 x하고 y가 절대값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다 찾았던, 얘 몇 사람이냐고 찾았던데, 절대값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 x가 1이고 y가 루트 3이니까, 나머지 한 번, 이,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 어쨌든 여기 4분면 4개 다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지금 몇 4분면으로 나와있지? 얘가 270도, 얘가 300도, 얘가 4사분면이라는 얘기야.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여기까지. 내항일과 외항일곱이 같다? y제곱이 3x제곱. 따라서 y제곱을 3x제곱을 집어넣었더니, x제곱이 1이라는지, 네, 그럼 y제곱은 3이라는지.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는데 얘를 순자쌍을 지어보니까 1,루트3, 1,마이너스루트3, 마이너스 1,루트3, 마이너스 1,마이너스 3, 이게 세 가지가 다, 네 가지가 다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몇 사분면에 있는 것만 4사분면에 있는 것만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어차피 구하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더라도 이쪽에 그리든 이쪽에 그리든 어쨌든 똑같은 삼각형을 갖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항상 그릴 때 이렇게만 그리는 이유가 지금 x값이 밑변이 y값이 높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서 1 대 루트 3 이렇게 그리는 변경이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센터가. 구원은 얘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막 복잡하게 동심원 그릴 필요 없어. 이렇게 그릴 필요 없고. 그러면 사인 세타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게 2분의 루트 3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2분의 루트 3. 근데 몇 사분면이 있으니까 4사분면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몇 사분면에 있는 자기가 정하는 거야. 탄젠트도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고, 탄젠트는 이렇게 구하지? 얘는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플러스 2분의 3이 정답입니다. 오른쪽. 23번. 자, 얘는 90도부터 180도가 2사분면을 얘기하는 거지. 2사분면. 9가 어떻게 되지? 전부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2사분면 얘는 양수고, 양수에서 음수를 뺄 거야. 양수, 음수를 뺀다는 건 양수에서 음수를 뺄 거야. 여기가 플러스밖에 얘는 항상 양수가 되겠지. 맞는 말이고. 니은 3사분면. 180도부터 270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얘들 그냥 곱할 때 얘는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얘는 4사분면을 얘기하는 거고, 4사분면은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음수 더하기 음수하는 분모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분자는 얘는 플러스고 얘는 음수에 곱할 때 얘도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음수 나누기 음수하면 얘는 양수, 디귿은 맞는 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4번. 자, 절대값하고 루트 A 제곱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하고 루트 A 제곱은 23번, 24번. 절대값 A나 루트 A 제곱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지? A가 양수라면 답이 그냥 A고, A가 양수라면. A가 음수면 구호를 바꿔서 나와야 양수가 된다고 이 얘기를 했지? 얘는 3, 4분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는, 얘는 그럼 마이너스야. 근데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나와야 돼.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코사인 돼. 얘는 플러스가 있거든. 플러스 탄젠트 나와야 돼. 얘는 약간은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1이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랑 같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25번. 그래서 같은 문제야. 제 부호 찾고 있는 거야. 일단, 헷갈리긴 하지만 앞쪽 두 개를 양쪽 다 만족하고 있는 걸 찾는 거야.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전부 다 플러스, 사인 다 플러스, 탄젠트 다 플러스, 코사인 다 플러스니까 얘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인 건 얘는 2사분면 얘기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코사인 다 플러스, 얘는 4사분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반면 얘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사인 다 플러스라는 건 2사분면 얘기하는 거고 탄젠트 다 플러스, 3사분면 얘기하는 거고 동시에 만족한다는 이 앞쪽 이 부분은 2사분면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2사분면 코사인은 음수. 얘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나와야 돼. 2사분면 얘는 양수고, 양수에서 음수를 뺏으니 이건 사실 양수가 돼야 돼. 양수는 그냥 열리면 돼.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사분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는 더한 음수가 돼. 음수는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가 나올 건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다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그대로 나올 거야. 이렇게. 탄젠트 세타 지워주고요. 코사인 세타 지워주고 남게 뭐가 남았지? 사인 세타만 남았습니다. 그 정답은 2번. 다음 페이지.